10월 27일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지난 대선에 대한 여론회사의 신용회복인가 아니면 이번에 또 계속된 흐름의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반전의 역사를 또 쓸 것인가 미국 모든 시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는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진영은 4년 전을 떠올리며 역전승을 외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판세 어떤가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 많던 대법관이 마침내 인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에 변수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일주일 남은 선거 현재 상황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법관도 임명이 됐고 네. 또 여러 가지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들리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가 크게 늘었다는데. 네, 지금 일단 그 전반적인 추세는 하여튼 큰 흐름들은 이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전투표 대략 보통 여느 선거 때는 한 25% 정도가 이제 우편 내지 기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네. 지금 벌써 현재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까지 아마 6,40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4년 전에 거의 투표한 거의 거의 반이 됐거든요. 네. 전체 투표의 반 정도가 됐으니까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아마 전체 투표의 한 70% 정도까지도 우편 아니죠 사전 투표 내지 우편 투표에서 당일 투표가 아닌 이제 사전 투표식으로 네. 마감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해서 이 참 전례 볼 수 없었던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버지니아에서도 이제 뭐 저도 주말에 한번 지나가다 봤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어디 잔뜩 늘어섰길래 뭔가 했더니 진짜 꼬리가 굉장히 긴 줄이던데 네, 네. 사전 투표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전 투표 증가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이제 훨씬 많이 나온다. 네. 또 이렇게 사전투표가 많다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좋은 징조라고 늘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사전투표 한 사람의 61%가 이제 바이든 쪽 지지자다. 네. 또 37%는 이제 트럼프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서도 61대 36으로 비슷한 분포로 이 압도적으로 이 바이든 쪽 지지자들이 네. 많이 이제 사전 투표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 쪽이 강세를 보였던 건데 거기도 역시 이제 55대 43 정도로 해갖고 바이든 쪽 지지가 많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둘 다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민주 쪽이 한 절반 가까운 49%가 사전 투표에 응했고 네, 네. 이제 공화당 쪽이 한 28%. 그다음에 이제 무당파가 한 22% 이제 인디펜던트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절반은 민주가 먹고 가고 그다음에 무당파 쪽에서 또 한 절반 먹는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는데 그러면은 네. 60%쯤 되는 이런 추세로 사전 투표자들이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네. 거를 볼 수 있고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보다 이제 좀 더 투표율이 높아져 갖고 대략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이제 투표할 거로 지금 추산들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늘어난 거죠. 지난 선거 같은 경우 무슨 59.몇%에서 60% 정도쯤 됐었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한 5% 정도쯤 이상은 더 이제 뛸 거라고 보고 그 추가되는 많은 인원들이 다 이제 사전 투표 쪽에 반영이 됐고 역시 그걸 토대로 사전 투표의 성향을 봤을 때 또 민주당 지지자 들 쪽들이 더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괄목할 만한 것은 이게 인종별로 봐서도 이제 흑인 쪽들 이런 쪽들이 전례 없이 많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사전 투표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갖고 이래서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흘 전을 투표 열흘 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에는 열흘 전에 한 28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이 우편 내지 이런 걸 통해서 사전 투표란 걸 집계됐는데 현재 나타난 건 60만 명이니까 60만 1천 명이니까 28만에 60만 명은 거의 두 배 이상 이제 많이 투표에 응했다고 봐야 네네. 되겠죠. 이 메릴랜드 같은 경우도
4년 전에는 지금 요맘때쯤에서 19,000명이 했었대는데 이번에 19만 명이 했었다니까 한 10배가 늘어난 거로 됐고 캘리포니아도 역시 4년 전에는 10만 6천 명이 했다가 이건 지금 인종별로서 흑인 쪽 얘기입니다. 10만 6천 명이 했다가 30만 3천이 되니까 하여튼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더 많은 이제 흑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고 또 지금의 이제 인종별로 해서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같은 경우는 거의 85에서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고들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된되고 나면은 이 흑인들 표가 경합주 못지않게 굉장히 그 폭발적인 이런 것들을 안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본된되고 나면 어쨌든 사전 투표 이런 것이 물밀듯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이제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만약에 그 흑인 지지자들, 이 블랙 피플들이 이제 뭐 투표장이 지금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것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 이제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또 이 주요 언론에서는 지금 뭐 팽팽하다, 뭐 판세가 뒤집어졌다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는 가운데 혹시 이런 거에서 민주당 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결집하는 그래서 사전 투표장에 나오는 그런 경향은 안 보입니까? 네, 지금 이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체로 다 민주당 쪽 부분들이 여러 가지 대세로 봐서 그야말로 이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는 이런 요소들을 우선은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이 4년 전과 비교해서 결코 못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난 정도로 전국적인 지지율은 지금 7.9에서 8%대 유지라고 하니까 이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제 4년 전에 힐러리 같은 경우는 3주 전쯤에 평균 7% 지지를 유지를 했었대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9일 전쯤, 그러니까 꼭 이맘때쯤이죠. 이제 지금 7일 남았습니다. 아무튼 주말까지 포함해서 9일 전쯤에서 4.3%로 것이 이제 줄어들었고. 근데 지금 이제 7.9%라고 하니까 지금 바이든 쪽이 힐러리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앞서 있다고 보니까 상당히 안정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힐러리가 5일 전쯤에는 1.6%로 줄어들었다니까. 오늘이 이제 7일 전 입장에서 한 또 2, 3일 뒤에 봐야 되겠습니다. 요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비하면 저 힐러리보다는 좀 더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경합주 같은 데도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경합주 같은 데서는 평균 3에서 4%대 유지를 역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계속 좀 이제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대세는 변화가 없는데 자꾸 이제 부담을 주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4년 전과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즉 흐름, 트렌드가 어쨌든 간에 조금씩 조금씩 트럼프가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인 대선은 지금 보니까 이 4년 전보다는 트럼프가 선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힐러리 때보다는 지금 바이든이 좀 더 나은 거로 나오고 있는데 이 경합주 6개 주에서 이 4%대를 유지한다는데 이제 이거는 에버리지가 그렇고 주별로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29표가 달려 있는 뭐 이 정도 놓칠 수 없는 큰 주인데 경합주 6개 중에서도 이것이 이제 한 3주일 사이에 바이든 4.5% 유지 우위에서 1.5%로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2016년에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 힐러리 쪽이 앞서고 있었다가 플로리다에서 이제 1% 뒤집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1.5% 우위라는 거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동률과 다름없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한 4~5%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대로 이제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바이든 우위가 1.2%, 아리조나도 2.4%. 그래서 앞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오차 범위가 최소한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온다는데 그러면은. 최대 5%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태에서 1.5, 1.2, 뭐 2.4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주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고 나면 이제 펜실베니아가 현재 5.3%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4년 전엔 요맘때 딱 6%였다. 그 다음에 미시간이 8%인데 4년 전엔 7%.
위스콘신이 지금 5.4%인데 4년 전에는 5.7%.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된다고 하면 이게 너무 똑같다. 네. 뭐 약간의 편차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경합주 속에 경합주들 대상으로 이 좁혀지고 있는 범위가 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4년 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2.5% 내지 3%의 오차 범위를 생각한다는데 그러면 플로리다에서 만약 한 8%쯤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그러면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쉽지가 않다는데 네. 지금 1.5%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휙 하고 뒤집어질 수 있는 네. 단지 여기서 이제 그래도 바이든 쪽에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아까도 얘기 들은 이제 사전 투표에서 그 전에 안 나왔던 아니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네.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네. 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뭐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자들 쪽이니까 이제 좋은 얘기고 네. 이제 호감도 같은 경우로 한다고 하면 이제 힐러리 쪽은 뭐 좀 너무 잘난 체하고 뭐 이런 식들 때문에 여성들한테도 별로 인기가 없었고 네. 여성인데도 네. 특히 이제 그 비호감도가 높아뜨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차이를 하게 돼서 순 네트로 하게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제 마이너스 7% 정도니까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많았는데 네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한 1 내지 2% 쪽으로 좋아하는 사람 쪽이 좀 더 많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랑 호감도 차이가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나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제 비호감도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그 많이 힐러리보다는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 이제 이런 것들 또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국 지지율이라든가 일반 지지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네. 그래도 꽤 안정적인 우위. 네. 그러나 경합주 쪽 부분에서는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서 4년 전과 거의 다름없는 상태로 이제 그런 그야말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한쪽에서 또 들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화당이 그 아성이다. 네. 자기네 성지다 하는 곳에서 이 흔들리는 것도 있다는 보도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이번 선거가 조금 더 변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알기 쉽게 공화당은 공화당, 뭐 텍사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또 아이오와는 아이오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보여왔던 성향대로 딱딱 그 제 모습대로 보인다는데 그러면 그 네. 불확실성이 떨어지는데 네. 경합주 6개가 흔들흔들하고 늘 변수가 많듯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공화당 쪽에 그 텍사스가 이제 전형적인 건데 이 최근에 이제 댈러스 모닝 뉴스 그쪽 지역의 신문이 조사를 해봤더니 48대 45로 바이든이 앞섰다는 거예요. 네? 48대 45 예. 거꾸로. 네. 이 텍사스라는 데는 사실은 그 1980년이니까 한 40년째 가량 네, 네. 이 공화당이 이제 딱 우리 땅이라고 이제 못 봐왔던 데거든요. 네, 네. 여기가 이제 3% 앞선 게 나오기도 하고 동률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 텍사스 같은 데가 이게 참 좀 알 수가 없는 데다. 네. 그래서 물론 대체적으로는 평균 한 2.5% 정도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긴 하지만 네. 이 텍사스가 그전과 같지 않게 이 단단한 레드 스테이트가 아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5%나 3% 이것도 역시 이제 경합주로 비교하는 데면 플러스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가 이렇고 조지아 같은 경우도 기껏 해봐야 트럼프 쪽이 한 2%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흔들거린 거로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을 봐서는 과거에는 달리 아성이라고 했던 데가 몇 군데가 확실히 흔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불확실성의 폭을 크게 하는 게 봐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텍사스가 넘어간다. 네. 거기가 지금 그, 저기, 캘리포니아가 선거인단이 55명으로 제일 많고, 네. 텍사스가 38명입니다. 네. 두 번째인데, 텍사스가 넘어가게 되면 그냥 다른 경합주들 뭐 이런저런 것이 그냥 상황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그 랜드슬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눈사태 같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거다.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이 270이 아니라 330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네네. 경합주 바이든이 이기고 텍사스까지 넘어가고 무슨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이런 데 부분들 넘어가게 되고 나면 뭐 더 볼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네. 건데 역시 각 주마다 이런 그 발톱처럼 눈에 안 보이는 발톱처럼 이런 변수들을 안고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오랜 시간 선거 유세 또 선거 활동을 하면서
시간은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두 후보 간의 자금력, 그다음에 네. 이 선거 자금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돈 쪽으로 이 머니로 봐더라도 이제 바이든 후보는 굉장히 아주 그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여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금액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데면 돈 하면 공화당이 많은 거고 예, 예. 이제 아주 특히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밀어주는 거로고 민주당은 이제 푼 돈들 모아서 이제 어렵게 싸우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좀 바뀌어 버렸어요. 네. 아, 뉴욕타임즈가 이제 보도한 거면 지난 4월 1일에 네. 쭉 한 번들 집계를 해봤는데 이제 모두 한 선거 자금으로 양당에 합친 것들이 한 18억 불 정도가 모금이 됐나 봐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돈 낸 데를 쫙 집코드별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네. 이 소득 우선 절대액이 지금 민주당이 많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내는가, 누구한테 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이 소득이랑 이 도네이션 액수랑 이제 이 관계 상관관계를 조사해봤더니 이 과거에는 고소득층들이 압도적으로 공화당 지지를 또 헌금을 낸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네. 이제 2012년 이후로 역전이 되어버렸다. 예. 2012년까지 얼추 갔는데 2016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그 연소득이 15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층에서는 절대적으로 민주당한테 돈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그 다음에 10만 불 정도까지도 확실하게 민주당 쪽 우위가 되고 있고 네. 20만 불 이상 고소득자 사이에서는 그 민주당이랑 공화당 쪽으로 하는 거에 한 10배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이제는 통념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이제 많은 돈들이 민주당 쪽 지지로 가갖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대략 그 5만 불 정도에서 보고 있는데 참고로 2019년도에 미국 전체 소득의 중간값이 6만 8,703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만 8,300, 그러니까 전체를 다 나래비를 세워놓고 딱 가운데 선 사람의 소득을 봤더니 아, 이제 그 과정에 연소득이 6만 8천 불이 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6만 8천이 딱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민주당 쪽은 보게 되면 대략 5만 불 이상 차, 이상 고소득, 소득자에서는 네. 확실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어갖고 네. 돈 낸 사람들 분포가 5만 불 이상 낸 사람들 기준으로 봤더니 아, 바이든 쪽이 4억 8,600만 불을 거뒀고 네. 트럼프가 1억 6,700만 불을 거뒀으니까 3억 2천만 불. 거의 이제 한 세 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5만 불 이상. 네. 뭐 5만 불을 고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5만 불 이상 기준이 아 사람들이 이제 세 배 정도를 더 냈다. 네. 이제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 이하 소득층에서는 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죠. 확실한 네. 저소득층에서는 아 이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한 4,800만 불 차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네. 상태로 해갖고 전체 액수도 많고 특히 5만 불 이상 소득자 수에서 이제 훨씬 많은 거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이 정치 헌금 쪽으로 봐서는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서 이제 이런 바이든 쪽이 훨씬 이제 쓰임새가 이제 넉넉한 상태인데 네. 이 바이든 쪽의 지원금들의 특징은 이른바 이제 부자주들한테서 거액을 모았다. 그래서 이 분포 지도를 보면 말이죠. 네네. 이제 트럼프 쪽에 돈 낸 사람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저 바이든 쪽에 낸 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되거나 네네. 미국 지도가 온통 빨간색 투성이에요. 곳곳이 점점이. 근데 이제 이 저 뉴욕이라든가 이런 동부 쪽들, 캘리포니아라든가 이 그다음에 워싱턴 주 이런 데들. 네네. 그런 데 쪽들은 모여 있는데 거기는 아주 완전히 파란색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결과적으로 총액에선 차이가 나느냐? 이 트럼프 같은 경우가 텍사스가 이제 제일 그 확실하게 이 자기를 밀어준 돈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차이가 4,800만 불이 났어요. 4,800만 불. 예, 그러니까 네. 트럼프 쪽이 더 거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 저 바이든 후보가 1억 7천만 불을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하나에서만. 네네. 그다음에 뉴욕시에서만 8,600만 불을 이 바이든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차액이 최대 이 많이 걷어준 데에서 4,800불 차이 나는데 캘리포니아 하나에서만 1억 7천만 불이니까 네. 그 차이가 부자주에서 왕창 이제 걷어서 준 거죠. 매사추세츠 같은 데에서도 뉴욕주도가 그렇고 매사추세츠 같은 게 굉장히 잘 버는 데인데 네. 매사추세츠 하나에서만 5,500만 불을 더 걷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작은 데에서 텍사스에서 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니까 네. 이제 한마디로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똑똑한 놈 세 군데서 다 카발해버린 거죠. 절대 액수도 그렇고 편차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역별로는 골고루 잘 걷어놨지만은 실제 전체 모금액 부분은 뒤지고 그다음에 큰 손들한테 다 바이든이 가고 특히 200불 이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템아이드라고 그래갖고 그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나 봐요. 뭐 한 50불 이런 거는 이제 무기명으로도 갈 수 있는데 네. 200불 이상 된 것들은 이제 아이템화된 건데 그쪽을 보게 되고 나면 거의 6대 1 정도 쯤으로 해갖고 바이든 쪽이 많았다. 네. 그러니까 이 고액, 거액, 잘 사는 주,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모갯돈들이 많이 갔고 물론 이제 이 소액 저들도 많이 있어요. 네. 평균들 보니까 18억 불 정도고 한 이곳이 한 700 몇만 명이 있었다니까 그 평균 통계로 나타난 거는 에버리지가 트럼프가 71불, 네. 그다음에 바이든이 76불, 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네. 따진다면, 네. 그러니까 뭐 그건 큰 차이는 없는데 특히 바이든 쪽은 이제 큰 손들한테 돈이 많이 나왔다. 아 이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민주당 쪽이 훨씬 지금 넉넉하고 여유 있게 선거전을 이제 펼칠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일주일 남은 대선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할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 신문 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워싱턴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국에서는 말이죠, 보면은 이 학력, 뭐 학연, 지연 이런 것이 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죠. 이 미국에서도 이 학력 차도 지지에 영향을 줍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 또 여성들 특히 그렇죠. 이 네, 여성들의 지지율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분명하게 이제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네. 학력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소득이 고소득 자이듯이 네네. 학력도 고학력자들의 그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아주 높습니다. 네. 아, 그래갖고 대졸자 비율이 40% 이상인 그런 지역에서는 네네.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네. 아주 압도적 차이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학력 높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내갖고 네네. 이런 식의 이제 저고 그 다음 그룹 대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4억 7,800만 불을 거뒀고 트럼프가 1억 400만 불을 거뒀으니까 4억 7천만 불 이상 차이로 날 만큼 고학력자들 속에서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고 네. 그 대신 이제 학력이 이 대졸자가 30% 미만 지역에서는 이제 트럼프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력 부분도 역시 굉장히 이제 변수가 되고 있고 네. 또 그 추세는 바이든 쪽이 높을수록 네. 그 굉장한 편차로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됐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스캔들 많고 그랬으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들 쪽에서 굉장히 아주 그 압도적인 지지율들을 네. 지금 유지를 해가고 있어요. 전체 모금액 가운데 지금 사실은 여성들 쪽이 한 45% 정도를 차지할 만큼 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좀 재미있는 거는 사실 힐러리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의뢰건 많은 여성들이 지지할 거로 봤는데 여성들 지지가 굉장히 아주 안 좋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질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쪽이 한 25에서 30% 이상 포인트 차이로 예. 이제 그 지지율을 획득해가고 있는데 힐러리 때는 13%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힐러리 때보다 바이든 쪽은 한 두 배쯤 더 이제 이 바이든이 여성들 표를 모으고 있다고 봐야 네네. 되겠죠. 네. 아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여성 대법관, 네 베럿 대법관 인준이 이제 됐습니다. 네. 사안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 대법관이 6대 3으로 된 부분에 관한 이제 이것이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들은 뭐. 또 그 자체만 해도 많은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제 오늘은 선거 쪽만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영향이 오기 시작했죠. 네.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미 전역이라기보다 이제 특히 경합주 쪽에서 이제 네.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로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가 어제 났던 그 결정이 그건데 위스콘신이든가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런 데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 경합주들입니다. 네. 거기가 다 우편 투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가
이제 각 주마다 또 이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개표를 해, 어디까지 유효한 걸 인정해 주느냐. 라는 부분이 다 달라요. 네. 3일 하는 데가 있고 6일 하는 데가 있고 뭐 또 아니면 우표 당일, 아니 저 선거 당일날 오는 것만 네. 하는 데도 있고 다 주마다 달라서 너무 복잡한데. 하여튼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여러 가지 팬데믹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6일을 요청을 했었더랬어요. 네, 6일이요. 예, 네. 6일 이제 선거 끝나간 다음에 6일까지 오는 소인이 찍힌 거는 이제 받아주자. 네. 라고 했었더랬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5대 3으로 노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그 당일 오후 8시까지만 도착한 것만 해라. 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우편 투표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오래오래 동안 저 선거일 다음 오는 것까지도 다 챙겨서 저걸 해야 된다. 라고 네. 하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현장 투표 선호하고 나니까 그날 온 거 이외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부분에서는 아무리 또 뉴욕에서는 아무리 쌈지러 그래도 해도 결국은 그 대세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네. 이 경합주에서는 그냥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가 우편 투표를 통해서 발송했던 것이 한 170만 표 정도가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회신된 것이 134만 표 정도 된답니다. 네.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예. 앞으로 며칠 남았으니까 더 들어오겠지만 이 추세 들어본 데인데 원하면 대략 한 5% 정도는 이 당일날까지 안 들어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5% 정도가 한 8만 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가 8만 표면 이 8만 표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대략 한 3분의 2 정도로 본다는데 그러면 한 5만 표 이상 정도는 민주당 표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위스콘신 같은 경우가 5만 표라면 이미 다 결과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6일간 연장 오케이, 3일간 연장 오케이 하느냐 아니면 당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5만 표, 10만 표 정도가 휙휙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벌써 영향이 미쳐진 거고 이 대법관은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하게 된다면 여기서 좀 줄줄이 이런 식의 이 우편 투표 언제까지 받아주려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소송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대법원이 4대4로 해갖고 며칠간 더 연장하는 거 부분들이 그건 불가피한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공화당 쪽에서 이제 불복을 하고 정식 재판을 하자 해서 다시 펜실베니아에도 이제 헌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이 베롯 대법관이 저 등장이 되고 난 데면 4대4가 아니라 최소한도 5대4 내지 6대3이 될 수 있다. 네. 그럼 펜실베니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위스콘신보다 훨씬 더 큰 데니까 훨씬 더 많은 표가 결국은 공중에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고 네. 그 많은 투표의 상당수가 민주당 표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의 후보 지지율 3%, 4% 혹은 2%가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배럿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그렇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다 그렇거든요. 네네. 그것들이 줄줄이 다 주 법원에서 결정했지만 곧장 불복해갖고 대법원으로 빨리 결정 내려달라 한다는데 그러면 네. 얼마든지 그냥 투표 당일로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돼 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그렇다면 공화당 쪽에서 이 배럿 대법관 인준 문제 뭐 지난번에도 김용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긴즈버그 대법관의 그 사망이 참 민주당 큰 악재가 됐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이 땅 마디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런 변화 줄 줄 몰랐죠. 진짜. 참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이 정말 최고의 하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선거에 미칠 이 최고의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럼 어떤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이 쭉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율 그다음에 인종 뭐 학력별 네네. 그다음에 성별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최종적으로 사실은 뭐 이제 좁혀져가고 한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인종 선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종이 결국은 결정을 한다. 그런데 인종 중에서 이제 인종 중에서도 특히 백인들의 고졸 이하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것 같다. 네. 전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으로 확정된 주들 같은 경우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는데 네. 이른바 6개 경합주 내지 준경합주 같은 한 10여 개 정도에서 네. 이제 백인 고졸 이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걸 보게 되고 나면 이 백인 고졸 이하가 이제 우리 이범장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이 대졸 이상력 비율 한 어느 정도로 짐작하세요? 대략 그냥.
대졸. 대졸 이상자들. 그건 한 50%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보통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으니까. 네네. 아, 31~2 내지 2~3% 밖에 안 된답니다. 아. 그나마 이것도 한 저 1970년대나 이런 때보다 훨씬 나아져 갖고 네. 그때는 다 20% 초반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많이 낮은 거라는데 대략 한 32~3% 정도로 대졸자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7%가 고졸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고졸 이하자들이 이제 저항, 상대적으로 이제 저항력계층인데 네네. 이쪽이 투표율이 낮아요. 대략 50% 선을 안 넘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 대선에 한 1억 3,700만 명이 투표했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이 중에서 이 학력별로 따진다면 대졸 이하, 아, 이제 고졸, 네. 고졸고 학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유권자가 한 절반 정도, 한 7천만 표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만 명 정도 투표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같은 지원된 데는 한 7,500만 표 정도가 결국은 이제 고졸 이하 학력층에서 유권자들을 표라고 네.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를 한번 본다면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650만 표 정도가 나왔어요. 예. 이제 전체 유권자 중에서 네. 실제 이제 투표한 사람들이. 예. 그때 얼마가 저 표가 갈렸냐면 4만 4천 표로 표가 갈렸어요. 0.7% 정도쯤의 차이로. 네. 그러니까 650만 표인 거에서 4만 4천 표로 승부가 뒤집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올해도 이제 투표자들이 늘어갔고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한 700만 표 정도 했다. 네. 이제 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 고졸 이하층, 네. 즉 한 350만 표가 고졸 이하 백인층들이 하는 투표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즉 50%를 하게 되고 나면 투표를 그러니까 보통 때처럼 50%를 했다면 350만 표가 나와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51%만 투표를 해도 네. 이 표가 357만 표로 바뀝니다. 요층에서 52%가 2%가 투표를 더하게 되면은 364만 표가 돼요. 그러니까 2%만 더해도 14만 표가 고졸이하층에서 나오는데 고졸이하가 100% 다 바이든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한 3분의 2 정도 하는 데면 10만 표는 트럼프 지지층이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에 5만 표가 따라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지난 대선 때 보니까 4만 4천 표니까 즉 여기서는 뭐가 얘기가 되냐면 이 펜실베니아에선 고졸이하 백인층이 1%만 움직이면 승부가 뒤집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의 언론들 같은 경우는 50% 바이든, 51% 트럼프 이렇게 승리를 예견되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된다면 펜실베니아가 20표짜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시간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시간 같은 경우 2016년 때 453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네. 이제 투표자 수가. 네네. 근데 이때는 더 차이가 지고갖고 0.23%니까 이 표 차이가 1700표 차이가 나왔어요. 역시 여기도 미시간도 아, 힐러리가 앞서다가 막판에 0.23% 차로 트럼프가 뒤집은 거죠. 네. 1700표 차인데 올해 이제 좀 더 여기도 표가 늘어나고 한 500만 명 투표하는 거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도 이제 거의 고졸이하의 분포도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500만 표 중에서 250만 표 정도가 고졸이하 백인층에서 나오는 표라고 보는 겁니다. 네. 여기도 만약에 1%를 더하게 되거나 하면 255만 표가 돼요. 근데 그때 4년 전 표차가 1700표 차이였어요. 역시 같은 계산을 해서 5만 표 중에서 3분의 2는 트럼프 지지라 한다는데 그러면 한 3만 5천 표 정도 가량이 트럼프 지지표가 더 나온다는 얘기니까 4년 전에 1700표 차이로 뒤집어졌는데 여기에 4만 표, 3만 5천 표가 더 나오게 된다면 이것 역시 게임 끝이다. 또 이 사람들이 역시 52%로 투표를 한다는데 그러면 260만 표가 되는데 네. 8만 표 이상 트럼프 표가 더 나온다. 근데 미시간이 지금 16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위스콘신이 10명 있고 네. 펜실베니아가 20명이에요. 네. 그러면 36에서 10하면 46표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전국 지지율 같은 것들을 다 업데이트해서 계산하고 있는 그 선거인단을 보게 되고 나면은 네. 아, 바이든이 232명을 확보한 거로 돼 있고 네, 232. 아, 이제 트럼프는 확실하게 확보한 것이 125명인데 네. 아,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좁혀져 갖고
이제 이 만약에 이렇게 박빙 승부가 반대되면. 네.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세 개 주에서 46표가 날아갈 수가 있다. 예. 이 232표 중에서는 이 미시간이라든가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바이든 우세 쪽으로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은 이 전국적인 지지율, 선거 자금, 여성, 그다음에 사전 투표, 전국적으로 뭐 어디 뭐 이 어디나 예외 없이 다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승부는 아 여섯 개 플러스 4개 주 정도에서 갈린다. 근데 특히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그다음에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아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해갖고 그렇죠. 이제 이 화이트보다는 블루 칼라층들의 백인들이 제일 많은 전형적인 거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 세 군데에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똑같은 인구 분포 내지 투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제 지금은 1 내지 2%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 1%, 2%는 전체 차이고 그거를 다시 한번 더 뒤집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게 되고 나면 결국은 캐스팅 보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고졸 이하의 백인층이 지니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것도 몇 퍼센트냐 딱 1%만 더 나와도 승부가 뒤집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따져본다는데 그러면 사실 다른 데의 지지나 이런 압도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무의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고 봐야 되죠. 요게 네. 바로 지금 트럼프 진영의 자신감이고 여기에서 아까 이제 위스콘신 저 우편 투표 6위를 하는 거 안 된다라고 했죠. 네네. 거기서도 간단하게 몇만 표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것이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미시간에서 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바이든 쪽 지지표로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몇만 표씩 날아가 버린다. 네. 근데 표 차이는 만 표, 2만 표, 3만, 4만 표로 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본다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바이든이 아무리 지금 전국 지지율로 모양새는 좋고 당구로 친다면 굉장히 잘 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반드시 빨간 공에 혹은 파란 공에 맞느냐. 이 부분이 장담이 안 되는 거고 네. 트럼프 쪽으로 봐서는 아무리 떠들어 봐라. 3개 주에서 고졸이와 백인들이 1%만 더 나와도 상황 끝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거로 봐하고 일반 선거는 벌써 상황 끝이에요. 예. 근데 바로 이런 류의 선거인단,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종별로 이 변수나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결론은 요 여론조사 들어간다는 데 그러면 압도적인 바이든 승리지만 요런 식의 변수가 작용된다는 데 그러면 지금도 전혀 장담할 수 없고 어쩌면 트럼프 쪽이 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배짱이 근거가 있는 이유가 있었군요. 오늘은 워싱턴 전망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일주일 남은 대선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일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